아니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라면을 매일 뺏어 먹는 손석구 씨가 나요? 아니면은 라면을 매일 해다가 바치는 남편이 나요? 어? 갑자기 손석구? 내 남편? 어. 내 남편이 낫지. 그래? 나는 내 뺨을 때려도 손석구. 내 뺨을 때려도 손석구. 아 진짜로. 아 손석구 나 팬이라서.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고. 만약에 그럼 나도 예를 들어서 이병헌이면 나도 때려 죽여도 이 뺨. 나도. 아 잡핑신은 잡핑신은. 바로 손석구. 그래 뭘 물어봐. 아니 근데 솔직히. 아 손석구네. 어머. 어 나 손석구. 난 손석구.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는 아닐지 아닐까 그런 거야. 어, 아니 그래. 손석구가 우리랑 살겠어? 야 우리 남편. 야, 언니 웃지 마요. 우리 남편. 야, 언니 웃지 마요. 우리는 나를 산대. 이원희 씨는. 아니 나랑 산대, 선생님. 나랑 산대. 안 살아요. 저런 얘기 안 해도 돼. 아니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. 나는 손석구 좋아. 안 살아요. 그러면 우리 남편들도 한번 해보자. 그러면 뭘요? 지금 아내가 있어. 예. 근데 오. 어 한송이가 갑자기 고백해. 어, 와! 야! 대다 갑자기 한송이. 한송이. 한송이가 갑자기 고백해. 어, 와! 야! 대다 한송이 너건 나랑 커피한테 가라고 하겠다. 지금 재준 씨 그 모습 그대로 저 만나고 싶어요, 이제. 돌아만 오세요. 한송이 씨가. 그냥 정리하고 오세요. 한송이가. 아니, 바로 가죠. 바로 가죠. 그러면 손석구. 근데 나는 한소희가 그러면 나는 보내줄 것 같아. 너무 이뻐. 그래. 한소희라면 보내줄 것 같아. 한소희 보내준대. 아,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, 여러분들. 명절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. 그래. 한소희는 나도. 오빠, 어? 아니, 오빠는? 난 물어볼 거, 물어볼 게 하나 있어. 뭐가? 통장 나한테 관리를 맡기나? 통장 나한테 관리를 맡기나? 아, 한소희가? 어, 어.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어. 야, 진짜 직업병이다. 직업병, 직업병이다. 뼛속까지 진짜 생각하는 게 다르다 우리랑. 아니야 웃으면서 간다로면 되는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서운하죠. 그렇죠. 그냥 그래 맞아. 어, 여보는 뭐야? 잡핑 한소희야 잡핑이야. 어? 나는 윤아지. 어머. 나는 윤아지. 어머. 어떤 윤아? 아 제가 소시? 아니 저 무슨 윤아예요. 진짜? 분명히 윤아예요. 아 저 나는 윤아지. 진짜? 분명히 윤아예요. 윤아. 대박. 진짜? 진심입니다. 왜? 이유는? 왜?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. 왜라니 사랑하니까 그렇겠지. 잠깐 우리 남편 다시 한번 물어볼게. 그러면 화를 매일 내는 한소희랑 안 내는. 이제 바뀌어서 지혜가 잔소리를 안 해. 화 없는 이지혜. 그 결혼 전에는 화를 내는 한소였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. 아, 이지혜. 너한테 너무 뒤였어야. 너한테 너무 뒤였어야. 화내는 것 때문에 한소이고 뭐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해. 한소이 중요하지 않아요. 네. 아니 왜냐면 있잖아요. 문재환 씨는 사실은 결혼 전에는 화 안 내는 한소희가 결국은 그게 이지혜였거든. 그렇잖아. 어, 맞아요. 그런데 지금 화를 너무 내니까 이제는 한소희고 뭐 나발이고 그냥 나는 화 안 내는 사람이 좋다 이거야. 그러니까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저렇게 이제 그래. 있는 자리에서 은근히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깨달았어요. 근데 제가 볼 때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 이지혜 씨를 제가 잘 알잖아 그럴 때부터. 우리가 화면에서 또 좀 과하게 이렇게 뭐 잔소리하고 이런 면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화내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네. 괜히 그러는 거야. 아 우리 오빠네 진짜. 아유, 아니 이게 나는 너무 이렇게 이런 설정이 싫어서 그래. 아 저도 근데 덜 먹는다고 좀 아니 근데 줘요. 잡핑은 많이 먹는 거야. 아 진짜? 잡핑은 제대로 먹는 거야. 안 내는 사람이 안 내는 게 중요해. 한소희 중요하지 않아. 어머. 앞에 그 지금 나 사랑해. 완전 사랑해. 아, 아, 뭐야 갑자기 아, 여기서. 아, 뭐야 갑자기 여기서. 지혜 무서워.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 있는 한소희 씨더라도 만날 것 같아. 분노 조절. 재준아 너는 한소희야. 한소시야. 무조건 한소시. 도련님 세트. 도련님 세트. 재밌는 부분에 아주 부부가 아주 호흡이 좋아. 드디어 이제 퀴즈 하네. 퀴즈 게임합니다. 이제 소화 좀 시켜.